설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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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설마! 오호호! 성공시기 받았다. 와! 필요합니다. 어. 조금 외모가 어설퍼가지고 우리를 조금 방심하게 만들잖아요. 오렌지가 들어가고 그 오렌지 안에 레몬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. 어, 수박 안에 들어가는 건 사실 세계 최초로 김영주 군이 만든 아이디어거든요. 진짜?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준비 안 된 상태로 와가지고요. 누가 내일 모레야. 그 맛을 대충 하면 안 돼. 아 근데 저는 정말 놀란 게요. 이 김영주 군 마술도 너무 잘해서 놀랬긴 했지만 사실 미스터 마릭 선생님을 안 지가 좀 됐는데 이분이 다른 마술사들의 마술을 보고 기립박수를 친 거 맞아. 제가 처음 봤어요. 일본에서도 저글링 마술사분이 많이 활동하시는지 한번 여쭤봐주시기 바랍니다. 마술과 저글링을 이렇게 잘 융합한 퍼포먼스는 처음 봤습니다. 근데 또 중간에 모두 동작들은 또 좀 어설퍼요. 예, 뭐 돌리면서 뭐. 아, 이런데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묘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야, 이거 충격적 마술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시간 되면은 무한도전 보리와 스타킹 보리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지금 동시에 두 명 같이 있잖아요. 무한도전을 같이 하는 거야. 와! 대단해요. 무한 스타킹!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? 2라운드 최종 점수를 공개합니다! 공개합니다! 김영준 군의 2라운드 최종 점수는 84점입니다! 세계적인 초마술사 미스터 마릭! 그 앞에서 초마술을! 과연 그는 미스터 마릭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? 멘탈 매직 이준형! 네, 안녕하세요. 2라운드 역시도 멘탈 마술로 마술왕에 도전하는 마술사 이준형입니다. 환영합니다. 초마술의 본자 마릭 선생님, 오늘 심장 조심하십시오. 저는요, 네. 제가 사인한 카드가 준영 씨 입에서 나왔잖아요. 네, 그래서 저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괜히 신랑한테 미안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. 아, 그러면 제가 사죄의 의미로 네. 시아누님께 네. 그때보다 두 배로 더 신기한 카드 맛을 선물해드려도 괜찮을까요? 아, 네! 아, 네! 좋습니다. 시아누님 무대 이름 모시겠습니다. 자, 제 카드 맛술은 카드의 모양과 숫자를 모르셔도 쉽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누님께서 카드가 쭉 지나가는 동안에 원하는 부분에서 스톱!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. 네. 아셨죠? 스톱! 네, 스톱하신 부분에 카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봐도 상관없습니다. 이 카드를 모두에게 그리고 카메라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. 뭐야? 하트. 제이 다이아몬드입니다. 제이 다이아몬드입니다. 예. 지금부터 이 제이 다이아몬드에 저처럼 사인을 해주십니다.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형입니다. 역시 끝에다가 사인해주세요. 여기다. 좋습니다. 자, 이제 이 카드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 없는 카드가 되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잘 말려서 이 카드는 잠시 시아누님께서 제가 바꿔치기 할 수 없도록 꼭 누르고 계십시오. 네. 자, 이쯤에서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결과물이 뭔지 확인해볼 차례입니다.